여기가 알파쿠어가 있는 곳이라는 거지? 아담? 내 말 듣고 있어? 미안. 사이온에서 메시지가 와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아무래도 자이온으로 돌아가야겠어. 뭐?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난 혼자라도 가겠어. 지금 와서 다시 자이온으로 돌아갔다간 상황이 어찌 변할지 모르니까. 이브, 넌 날 내려주고 자이온으로 돌아가. 난 혼자여도 할 수 있어. 잠깐! 여기서 완전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드론 오퍼레이팅을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 사이 아담은 호버바이크를 타고 자이온에 다녀오고요. 어때요? 완벽하죠? 릴리, 드론 오퍼레이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섬세한 조작, 폭넓은 시야, 신속 정확한 상황 판단, 그리고...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스캐너, 링크 센서들이 다 알아서 해주던데? 그걸 어떻게... 레일건으로 개조하면서 다 파악해뒀죠. 시운전도 충분히 했고. 그래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는 비교가 안 되지. 이브도 릴리와 같은 생각이야? 우릴 믿고 다녀와, 아담.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올 때까지 무리하지만 마. 특히 릴리 너. 실력 발휘 좀 해볼까나? 통신 상태 좀 체크할게요. 감도 어때요? 깨끗하게 잘 들려. 오케이, 거침없이 가보자고요. 궤도 엘리베이터. 최근까지 운행되던 곳이에요. 지금도 퓨전셀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허무한 우주 공간에 빈 상자들을 뿌리면서. 반응해. 조심하세요.
동물형보다는 기계에 기생하는 타입이 많은 것 같아요. 기계형은 까다로운데. 없네요. 좀 살펴볼까요? 아니야, 알 것 같아.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슬러 가는데. 왔어요. 수문을 닫아보죠. 잘 작동하네요. 릴리, 혹시 아담한테서 온 소식 없어? 릴리? 릴리! 아, 부르셨어요? 죄송해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요, 잠깐 백업해놓은 레거시를 열람하느라. 역시 신경은 쓰이나 보지? 조작된 정보가 아닌지 검증을 해보려고요. 그것도 좋지만 맡은 역할은 제대로 해줘. 네, 믿어주세요.
있기 좋은 공간이구나. 아까 그 네이티브에게 당했나 봐요. 이 정도는 문제 없겠죠? 물론이지. 천천히, 천천히. 조심조심. 나가는 길을 찾았어요. 일단 왔던 길로 돌아가요. 이쪽이에요.
역시 고성능 바디 탐나네요. 스피어는 알고 계셨겠죠? 아마도. 그래도 왜 우리에게 진실을 감춘 건지 묻고 싶은 거지? 전 진짜 단 한 번도 마더 스피어를 의심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아주 약간 혼란스러워서요. 이해해. 나도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정보가 없는 이상 알 길은 없어. 릴리,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자. 네, 명심할게요. 해킹 성공!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하이퍼튜브가 닫혀있어요. 스페이스 센터와 연결된 루트는 저거 하나뿐인데.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줘. 이건 하이퍼튜브의 동력 연동 장치예요. 이곳에 있는 연동 장치를 모두 작동시키면 하이퍼튜브로 동력을 보낼 수가 있어요. 좋아, 내게 맡겨.
여기에요, 여기. 하이퍼튜브를 활성화하려면 동력이 연결되어야 해요. 조심하세요. 여기 하이퍼튜브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하이퍼튜브가 있는 곳으로 가보죠.
바람이 불어요. 끝이 안 보이네요. 괜찮겠죠? 폐쇄된 상태였으니 다른 길보다 안전하겠지. 왜요? 뭐가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알고 있지?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아, 저게 뭐야? 조심해요! 레퓨지 캠프예요. 기계와 융합된 개체와는 좀 달랐어. 그랬나요? 감정이 느껴졌어. 어쩌면 나보다도 더. 감정이요? 응. 그것도 그냥 감정이 아닌 증오. 녀석은 다시 나타날 거야. 한쪽 팔이 잘렸는데도요? 그래. 그 정도로 꺼질 감정은 아니었어. 여기로 나가면 돼요.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자재와 원료를 궤도 엘리베이터로 옮기는 곳이에요. 부채가 있네요. 뭔가 떨어져 나왔어요. 릴리, 전방에 수상한 장치가 있어.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맵데이터에서 오브젝트만 분리하면 맙소사! 플라즈마를 발사하는 보안용 터렛이에요! 내가 해결할게. 그러면 발각될 위험이... 위를 봐요!
멈추면 안 돼요! 어서 위로! 레이저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신고되지 않은 운송 물품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감독관들은 담당 라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립니다. 확인이 지연되고 있어 잠시 후 모든 공정이 중단됩니다. 릴리, 너무 조용한데? 홀로니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아, 어떻게 아셨죠? 맵데이터를 뒤져보다가 깨달은 건데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홀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어. 연결만 된다면 모두의 기억, 그리고 네이티브의 진실이 담긴 레거시까지 보낼 수 있을 테니. 길을 안내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돼버린 것 같네요. 아담 때문에 시야가 넓어져서 그래. 위에 사다리가 있어.
완료! 자. 저기 스페이스 센터가 보이네요. 정마, 엄폐물을 활용합니다. 정마, 엄폐물을 활용합니다. 심하게 닐러. 경계를 늦추지 마, 릴리. 아무렴요.
스페이스 센터에 도착. 이곳이 궤도 엘리베이터. 여기도 침식이 진행되고 있네요. 상태는 훨씬 심각한 것 같고. 그럼 가볼까? 탑승은 어느 쪽이지? 오른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어라? 전력이 차단되어 있는데요? 맵데이터에서 전력을 공급할 방법이 있나 살펴봐줘. 네, 잠시만 대기해주세요. 있어요!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요! 기기형과 융합해서 그런지 전력이 있는 곳에 침식이 심해요. 가보죠! 압수수, 저것들 좀 보세요! 보고 있어. 침식이 시작된 곳에 알파 네이티브가 있을 거야.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 반대편으로 가보자.
지상에 궤도 엘리베이터는 몇 개나 있었을까? 전쟁 이전엔 모두 4개의 궤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대요. 그럼 나머지는? 전쟁으로 다른 3개는 모두 붕괴하고 여기만 남았어요. 그래도 여기 덕분에 콜로니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물자를 옮길 수 있었고요. 그건 다행이었지만 알파를 위해서 남겨둔 걸 수도 있어. 확실히? 점점 침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쪽으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야 해요. 전력이 이곳까지 닿지 않나 봐. 잠시만요. 있어요. 옆 구역에 전력 공급기가 있어요. 제 해킹 실력 어때요? 나쁘지 않아. 기다리고 있었나? 신생 능력을 지니고 있다니 블레이드만으로 힘들 수 있겠는걸요?
감각에 이종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팔의 감각에 이상해. 바디셀이 과부하 상태예요. 드론도 불안정하고요. 이제 오버차치는 무리인 거야? 아마 한두 번이 한계일 거예요. 좀 아껴둘 필요가 있겠어. 된 통로는 여기 하나뿐이에요. 어쩌죠? 접근 권한이 있어야만 열 수가 있어요. 이 문을 열 단서를 찾아보자.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도 침식에는 오염 물질이라는 게 있었어.
세상에, 이렇게나 광범위한 군체 침식은 처음 봐요. 릴리, 다른 루트가 있을까? 위쪽에 작동 가능한 승객용 엘리베이터 발견! 하지만 그쪽까지 가는 길은 찾기 힘드네요. 어, 보이는 길로 가보는 수밖에.
것 같아요. 이벤트가 끊이질 않네. 예상은 했지만... 조심하세요. 반대편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어서오세요, 주인님. 아, 깜짝이야! 오르카 항공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VIP룸의 안내를 맡고 있는 메이드, 아리사입니다. 현재 시설 전역에 코드 레드가 발령되어 모든 여객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주인님께선 안전한 리프트 내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메이드 타입 인간인가? 아리사라고 했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현재 코드 레드로 인해 시설의 운행이 중지되었습니다. 리프트 내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바쁜데 뭐라는 거야? 어디? 코드 레드가 해제되었습니다. 곧 프레스티지 라운지행 리프트 P161편의 운행을 재개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객 리프트는 32개의 독립된 객실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모듈은 승객 여러분의 안락한 여정을 위해 4개 층의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리사, 위층에 올라가 보고 싶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2층 출입 통로를 개방합니다. 2층은 패밀리 스위트입니다. 이곳엔 안락한 침실 및 가족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뒤쪽 차폐 스크린을 개방하면 바깥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아리사, 차폐 스크린을 열어줘. 알겠습니다. 스크린 개방합니다. 우와, 대단해요. 이런 풍경은 처음 봐요. 우리에겐 모든 게 다 처음이지.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프레스티지 라운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연결되어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오르카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긴 또 분위기가 다르네. 릴리, 다음 계획은? 통로를 따라가면 위쪽으로 갈아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알겠어. 여기서 왼쪽 길이에요. 우와, 조심하세요! 이제 앉을 수 있겠네요. 난 이미 앉아있지만. 릴리, 내일 건 상태를 좀 체크해볼까? 네. 부스터, 냉각 시스템, 센서 모두 이상 없고요. 동력 과부하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있는 것 같았어. 아무 시그널도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야. 관리자 권한을 지닌 AI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해결책은? AI를 초기화시키면 문이 열릴 거예요. 초기화라면 파괴도 해당되는 거지? 네, 그럼요. 릴리, 아담에게서 소식은 없어? 네, 아직까지는요. 슬슬 걱정되네요. 그러게,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콜로니와 네트워크 연결 상태는 어때? 아직은 잡히는 게 없어요. 더 높이 올라가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어차피 가야 할 길이니까.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갈까?
독특한 분위기네요.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좋은 향기가 날 것만 같아요. 그래, 꽃 향기가 나. 하지만 어? 뭔가 이상하네. 에이, 이것들은 전부 가짜였네요. VIP들이라 해도 진짜는 볼 수 없었나 봐요. 릴리! 릴리, 들려? 릴리! 드론을 먼저 회당해 진화했구나. 평범한 녀석은 아니야. 릴리? 릴리? 어? 연결됐다! 이제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이티브의 기습이었어. 역시 그랬군요. 이분은 괜찮아요?
별거 아니었어. 자세한 건 올라가면서 이야기할까? 조금 전 해치운 건 인간에 기생한 네이티브였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라고 해야겠지. 정말요? 여러 명을 통합해서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였군요. 그래서 그렇지 이상하게 지능이 발달한 느낌이었어요. 위쪽도 그런 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가 초기화돼서 문이 열렸네요. 창밖을 좀 보세요. 지구예요.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푸른색이네요. 지상은 회색 아니면 황무지뿐인데. 그래, 하지만 지구에서 보는 우주도 푸른색이지. 우주는 끝없는 어둠뿐인데도 말이야.
더 올라가면 센트럴 코어인데. 걱정 마. 위로 올라갈 방법이 있을 거야. 릴리,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은 시도해봤어? 여전히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치 이곳과 콜로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상했던 대로 상층부 알파 네이티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 지상에서도 교신이 불가능했던 건 놈의 짓이겠지. 반대로 놈만 없으면 여러 가지로 풀릴 거란 얘기야. 여기만 지나면 센트럴 코어예요. 여기인가? 맞아요. 그런데 강력한 전자기장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저기요!
아이들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 네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없어. 이바스티! 마드스피어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